예.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 재판도 맡게 됐습니다. 어쨌든 돌아가는 분위기가 이재명 대표에게 좋지 못한 건 사실일 테고요.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본인 재판에 출석하기 전에 긴급히 메시지를 낼 게 있다고 했습니다. 그리고 이 대표는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비판을 쏟아냈는데요. 본인이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지 만 이틀 만입니다. 잠깐만. 다시 깨워서 안 되겠는데? 좀 조용하시죠. 조용하세요. 좀 조용하세요. 저 못하겠습니다. 시끄러워서. 간단하게 한 말씀만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. 어디 다른 장소 없어? 안보수 회장에 대한 판결은 북한에 송금한 800만 불이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, 주가 부양을 위한 대북사업의 대가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. 국정원의 보고서에 분명히 이게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위한 좀 조용히 하세요. 대북 사업을 위한 송금이다. 주가 조작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은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? 이 사건은 희대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입니다.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했던 그 발언 중에 가장 수위가 높았던 듯합니다. 검찰을 비판한 적은 그동안 꾸준히 꽤 많이 있었지만 오늘 이재명 대표 작심한 듯 뭐 꽤 어수선했으니까 어수선하긴 했는데 직접 여러 뭐 지지자 혹은 뭐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직접 조용히 시키기까지 했어요. 이재명 대표가. 언론이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하고 조작했다. 이런 여러분들이 왜 보호받아야 되냐라고 현장 기자들을 꾸짖기도 했습니다. 일단 언론이나 한 사람으로서 이현종 의원 어떻게 저 장면 보셨어요? 참 너무나 모욕적입니다. 제가 애완견이 된 것처럼 언론을 전체를 싸잡아서 애완견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언론이요 받아주는 정보 받고 쓰지 않습니다. 열심히 취재하고 전화하고 확인하고 읽어보고 그리고 확인했습니다. 자, 이재명 대표가 오늘 안보수 이 이야기와 이화영 두 사람 이야기를 했는데 언론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? 다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왜 이거를 이야기 안 했을까요? 왜냐하면 안보수 씨 판결은 김성태 회장이 오기 전에 이미 내려졌던 판결입니다. 자, 그때 당시에 어떤 가지고 있던 그 기소 내용, 검찰의 기소 내용만 가지고 평가하는 게 법원의 판결입니다.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? 김성태 회장이 들어왔고 또 본인이 어떤 대북 송금 지원했다는 이야기 등등이 나오면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. 그렇다면 그 팩트를 가지고 안보수 씨도 지금 2심을 앞두고 있는데 뭐 그러면 그 합당한 결과를 내리지 않겠습니까? 근데 마치 이거를 언론이 일부러 보도를 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면 모든 것들이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대로 보도를 하면 애완견이 안 되는 겁니까? 아니 뭐 이재명 대표 불리한 걸 보도하면 애완견이고 아니면 아닌 건가요? 어떻게 저는 대선 후보까지 했고 일당의 대표가 언론을 상대로 해서 정말 애완견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저기 있는 기자들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기다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마이크를 주어지겠습니까? 저 기자들이 정말 하루 종일 열심히 취재하고 그걸 쓰고 평가하고 데스킹 보고 하는 게 바로 언론의 역할인데 참 오늘의 이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는 아무리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언론 전체를 싸잡아서 저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 저는 분명한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. 사과까지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박성민 비서관께서는 언론인도 아니고 뭐 민주당의 당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좀 다른 시각을 좀 듣고 싶은데 그럼에도 검찰과 언론을 싸잡아서 비판해서 뭐 받아쓰고 팩트체크 검증 안 하고 왜 이렇게 법원 판단보다는 검찰이 써준 것만 받아 적냐라는 식의 얘기를 제1야당 거대 야당의 대표가 했다. 뭐 이 부분에 대한 부적절성 어떻게 판단하세요?
뭐 표현의 수위에 대한 뭐 비판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. 근데 다만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하신 말씀은 뭐 언론인들을 모욕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기보다 결국에 이 언론의 역할 자체는 이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 중요하다. 이 부분을 좀 강조하려고 하시다가 이 애완견이라는 용어까지 나오게 된 것 같은데 결국에 이제 검찰 발로 나오는 그 제한된 정보들, 한정적인 정보들을 언론은 당연히 취재 과정에서 획득해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 재판 을 받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리고 이 검찰의 시각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고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취재를 통해서 균형 잡힌 보도를 해줄 수 없겠느냐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신 걸로 보입니다. 그래서 뭐 표현에 대한 수위의 문제는 뭐 충분히 논해볼 만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취지 자체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안부수 씨 판결문에 명시된 그런 쌍방울의 대북 송금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계열사의 주가 상승이 목적이었다. 이런 판결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부분들은 균등하게 좀 봐주질 않느냐. 이런 이의제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. 네, 이제 또 반대로 생각해봤을 때 이게 마치 주어가 뭐 여당 대표거나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을 경우에 상대당으로서의 십자포화는 또 예상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표현수는 좀 부적절하다는 데는 일부는 동의하신 것 같아요. 다만 뭐 이재명 대표 입장도 격양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말씀하신 거고. 왜 이런 여러분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나. 뭐 저도 언론인 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누가 봤을 때 이게 이해 당사자로 보일 수 있고 뭐 제가 발끈한 표정을 지었다고 하면 뭐 적절치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넘어가고 이현정 의원과 박성미 서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. 다음 화면을 볼게요. 근데 이런 이재명 대표의 최대치의 비판 어느 정도 예견된 수시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시각인데 사실 그제 이틀 전에 본인이 대북송금 추가 기소가 됐고 어제는 의원총회 포함해서 당 공식 일정을 모두 불참했습니다. 특히 잠깐 화면에 나올 텐데 본인이 본인 유튜브 커뮤니티에 내가 조폭 출신 부패 사업자 짜고 800만 원을 북한에 줬다고?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. 어제 의총을 포함해서 당 공식 일정에 불참한 것 어느 정도 불쾌한 좋지 못한 심경을 내비친 것 같은데 바로 오늘 본인 재판을 통해서 희대 조작 사건 공직선거법 재판 출석 앞서서 이렇게 기자회견 긴급 메시지를 자청한 겁니다.